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예쁜 각시가 된 게 뭐게? 뭐라고? 잘 모른다고?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대.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 그래,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지.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각시를 구해오자. 다음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어.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쌀떡을 열었더니 이게 웬걸.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 뿐인 거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지. 가다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어.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했지. 이걸 잘 맡아 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지.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봤네. 이깟 좁쌀이 뭘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지.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 아, 그 좁쌀이요? 이를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렸는데. 내 다른 걸 드리리다.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만 해요.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요? 좁쌀을 먹은 쥐라도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주었대.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어. 가다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었지.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어.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다 생각하며 광에다 쥐를 넣어두었어.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지. 다음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했어. 제가 맡긴 쥐를 돌려주실래요? 아유, 쥐요? 이를 어쩌죠?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었는데. 아,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뻘뻘 뛰며 말했지. 아,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대. 총각은 보따리에다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지. 가다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어. 이걸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어.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발톱을 세우며 가르랑거렸어. 말은 말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경중대다가 고양이를 밟아 죽였지 뭐야. 다음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얼마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어. 아, 그게 어떤 고양이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대.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 주막에 들어 말을 맡겼어.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놓으려 했어.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야.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 말을 넣었어.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는 놀라서 앞발을 치켜들고 힝 울어댔어.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불로 말을 받아버렸지. 다음날 주인이 쭈르르 달려와 말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불로 받아 죽였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세요.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지. 내 말이 죽었다고요? 싫습니다. 다른 말은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 뭐.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어. 가다 보니 어느새 한양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야. 총각은 주막에 들어 소를 맡겼지.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두었어. 그런데 말이야, 주인 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에 내다 판 거야. 다음 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어.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세요. 총각이 퍼럭 화를 내며 말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꼭 내 소여야 합니다.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 주인이 물어물어 소를 사간 곳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거야.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잔치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어.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지.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겠지?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어. 내 사정은 잘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쩌란 말이냐? 총각은 딱 잡아떼며 말했어.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기가 탁 막혔어.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대.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품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야. 정승이 점잖게 말했지. 정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했대.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야. 어때? 그럴듯하지?